페이커의 연봉은 국내 프로 선수 중 1위입니다. 오경식 SKT T1 단장은 페이커의 연봉에 대해서 e스포츠 선수 중 최고가 아닌 프로 선수 중 최고라고 밝혔으며, 페이커 이전에는 야구 선수 이대호 선수가 25억 원으로 가장 높은 연봉이었고, 홍진호는 페이커의 연 수입이 50억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중국에서 페이커를 영입하기 위해 100억 원대 연봉을 제안했으며, 북미에서는 백지수표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페이커의 한 달 생활비는 20만 원입니다. 라디오스타 출연 당시 제일 소비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페이커는 기부를 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페이커는 F 전면을 사용합니다. 페이커는 전면은 F다, D전면 쓰면 실버간다고 말하자, 그럼 브론즈가 F전면에서 D전면로 바꾸면 실버가나요? 라는 저세상 논리를 펼친 댓글이 달렸습니다. 페이커라는 단어는 위조자, 사기꾼,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멋있고 화려한 플레이 스타일과 잘 맞을 것 같고, 단어 자체가 주는 느낌이 멋있어서 페이커라고 닉네임을 지었습니다. 페이커의 부계정 닉네임은 하이드온 부시입니다. 부시 안에 숨다라는 뜻입니다. 페이커는 한 인터뷰에서 사실 하이드온 부시가 아니라 하이드인 부시가 맞는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추어 시절 닉네임은 고전파였습니다. 아마추어 시절 닉네임이 고전파여서 프로 데뷔 닉네임 후보 중에 클래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프로게이머 제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랭킹 1위였기 때문에 제안을 받을 거라 예상했다며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데프트와 같이 마포고등학교에 다녔고, 프로게이머 생활을 시작하며 고 이때 자퇴를 했습니다. 그 당시 데프트는 마포고 피바라기, 페이커는 마포고 라중무라고 불렸습니다. 페이커의 재능을 알아본 담임 선생님은 페이커에게 자퇴를 권유했고, 페이커는 게임에서 성공하고 돈도 엄청 벌었는데 너네는 게임도 못하고 성적도 잃었다고 학생들에게 극딜을 보겠다고 합니다. 페이커는 고등학교 중퇴이기 때문에 보충력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페이커는 한 인터뷰에서 프로게이머가 되는 것이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굉장히 세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엇 게임즈에 따르면 국내에서 롤을 하는 인원은 약 300만 명, 이 중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는 선수는 82명, 0.0027%의 확률입니다. 라이엇이 주관했던 대회를 모두 우승한 선수는 페이커가 최초이고, LCK 역대 최초 메이저 국제전 통산 100승을 넘어선 선수 또한 페이커입니다. 14억 6,840만 원으로 세계 e스포츠 누적 상금 기준 1위는 페이커입니다. LCK 역대 최초 2000킬을 달성한 선수는 페이커이며, 2위를 기록한 프레이와는 300킬 이상 차이입니다. 원딜을 제외한 라이너들 중에서는 페이커가 두 번째로 펜타킬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는 앰비션입니다. 페이커는 모든 챔피언이 미드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공식전에서 사용한 총 챔피언 수는 71개입니다. 도파는 현재 미드 라인전의 개념을 정립한 사람은 페이커라고 밝혔으며, 페이커가 위대한 이유는 그가 모든 것의 시작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온게임 내 역사상 의자 오프닝을 한 선수는 단 3명뿐으로 임요한 최현성 페이커입니다. 불사대마왕, 해외에서 페이커를 상징하는 별명 중 하나로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쓰이면서 제일 유명한 별명입니다. 2019 롤드컵에서 유일하게 페이커에게만 불사대마왕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소개했습니다. In the top lane, Khan, Jungle, Clint, the unkillable Demon King, Faker! 해외에서 센파이라는 별명과 로봇 기믹으로 유명합니다. 자비 없이 완벽하게 상대 미드라이너를 도륙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있는 로봇으로 평가받습니다. 해외 언론은 페이커를 축구선수 메시나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에 비교합니다. 구글에 롤계의 메시라고 치면 페이커 프로필이 뜨기도 합니다. 나이키는 페이커는 르브론, 호날두와 같은 위대한 스포츠 스타라고 언급했습니다. 나이키 본사에 초대받기도 했으며, 지난 1월 소속팀인 SKT T1은 나이키와 스폰서십을 맺었습니다. 데일리 다시라는 인터넷 해외 매체에서 e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10명에서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인 최초 ESPN 매거진 메인 화면에 페이커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스포츠 미디어 채널로 10페이지 이상 분량의 대서특필 수준입니다. 중국에서 페이커를 부르는 애칭은 워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페이커라는 뜻으로 페이커는 중국에선 거의 신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중국의 장문 소재라는 교과서에 위인전과 같은 문장으로 실리기도 했습니다. 중국 팬들은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페이커의 생일을 장식했으며, 국내 프로게이머 최초로 지하철에 생일 광고가 붙었고, 서울 명동, 베트남 하노이까지 전광판을 장식했습니다. 베트남 코스프레 경연대회에서 페이커를 코스프레한 남성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인 스트리머 최초로 트위치 100만 팔로워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팔로워 수는 220만으로 전세계 27위 비영어권 스트리머 중 1위이며, 국내 2위는 56만의 서세봄 스트리머입니다. 페이커의 이상형은 자기보다 롤 잘하는 여자라고 합니다. 평생 솔로 선언 혹은 커밍아웃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
KBS 9시 뉴스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 옆에 직업이나 설명 없이 페이커라고 적혀있는 게 악권입니다. 아들이 생기면 프로게이머 시키겠냐는 질문에 아들이 프로게이머 하려고 하면 나부터 이기고 가야지 라고 답변했습니다. 페이커는 프로 데뷔 전까지 기초수급자 가정의 장남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랑 같이 살지 않아 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페이커가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해도 할머니는 옆에서 끝날 때까지 응원하셨고 오리아나를 하면 6레벨 때 충격파로 폭탄을 날릴 텐데라는 훈수까지 둘 정도로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는 세계 최고의 멘탈을 갖고 있다. 만인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선수.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인간이 실존하는 격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페이커의 인성과 멘탈은 프로게이머 중 최고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영우, 이묘한이 e스포츠의 판을 만들었다며 페이커는 e스포츠계의 마이클 조던, 타이거 우즈다. 자신이 최고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선 페이커를 이겨야 한다. SKT는 이길 수 있었으나 페이커는 이길 수 없었다. SKT를 이기려면 미드 페이커를 이겨야 한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페이커는 그저 심각하게 믿기 어렵다. 그것이 큰 무대에서 상대편의 배팅하기 불가능하게 만든다. 솔로 랭크에서 적으로 가장 만나기 싫은 상대는 페이커다. 솔로 랭크 순위를 정할 때 페이커는 빼야 한다. 결국 페이커가 1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미드라이너라면 페이커와 대결하고 싶을 것이다. 페이커는 훌륭한 선수이자 최고의 미드라이너다. 페이커를 역대 최고의 미드라이너에서 배제하는 전문가가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전문가 타이틀을 내려놓아야 한다. 나보다 롤 잘하는 사람은 페이커뿐이다. 내가 벽을 느낀 선수는 13년도 페이커밖에 없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아무도 없다. 페이커는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 모든 방면에서 압도적이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인물, 인물백과 사전이었습니다. 더 많은 인물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인물백과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